안녕하세요. 낚시 천국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생생활 생활 낚시 리포트 제주 낚시다린 TV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현입니다. 오늘은요, 낚시도 공부를 해야 잘한다. 그 첫 번째 시간, 물대표와 조석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바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 물대표를 잘 볼 줄 모른다면요, 나만의 낚시 포인트를 설정하고 물대와 조석에 따른 피딩 타임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좋은 조과를 올릴 확률은 현격하게 떨어지기 마련일 텐데요. 오늘은 바다 낚시에서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밀물과 썰물의 주기, 즉 물대표와 조석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요, 다른 낚시꾼들은 뭉뚱그려서 대충 알고는 있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물대와 조석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천문현상이 인간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닷물이 들고 빠지는 조석 현상일 텐데요. 우리는 차오르는 물을 들물, 그리고 빠지는 물을 날물이나 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물이 밀려들어와 해수면이 높아지는 때를 만조, 물이 빠져나가서 낮아지는 때를 간조라고 말하는데요.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수간만의 차이, 줄여서 조차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클 때를 살이, 매우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물대와 조석의 의미,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천문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대의 의미를 알아보자입니다. 물대의 사전적 의미는요,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또는 낚시에서 물고기가 가장 잘 낚이는 피딩 타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물대표란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는 때를 적은 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빠지는 주기를 우리 선조들이 밤하늘의 달의 모양을 보고 1물에서 15물까지 표기한 1단위 표기법입니다. 즉, 물대는 30일을 주기로 두 번씩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석표의 의미를 알아보자입니다. 조석표란 해마다 각 수역의 밀물과 썰물의 시각, 해변의 높이를 측정하여 만든 과학적인 통계표입니다. 배들이 연안에서 내해로 항해할 때, 또는 어선들의 조업 시에, 낚시꾼들의 갯바위 출조 시에 꼭 이 조석을 이해하셔야만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석과 물대가 생기는 원인, 천문현상을 알아보자입니다. 먼저 조석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석현상, 즉 바닷물이 차오르고 빠지도록 작용하는 힘을 전문용어로 기조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어날 기자와 조수의 조자, 힘 역자가 합쳐져서 한자로는요, 바닷물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힘이 바로 달의 중력입니다. 달의 중력은요,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달에 가장 가까운 쪽과 가장 먼 쪽은 지구의 지름만큼의 중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바로 차등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약 6%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6%의 차이, 즉 차등 중력이 바로 기조력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구의 세 지점에 미치는 달의 중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요. 그 둘레에 일정한 두께의 해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우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달에 가까운 해수면이 가장 큰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지구의 중심, 그리고 달과의 반대쪽 해수면이 가장 작은 중력이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림은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원심력의 크기를 역시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심력은요, 바닷물에도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의 위치에서는요, 달의 중력이 원심력보다 크게 되고요. 다의 위치에서는 원심력이 달의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지구의 반대편도 끌어당겨지는 기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천체 운동을 정리해보면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요,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공전을 하며, 지구는 다시 1년, 즉 365일에 한 번 태양 주변을 크게 공전을 합니다. 달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지구의 조석 현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태양은 달에 비해 엄청나게 큰 2,700만 배의 질량을 갖고 있지만요, 지구와의 거리 차이가 400만 배나 멀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달의 절반 정도인 0.46배 정도가 됩니다. 달과 태양이 같은 쪽에 있는 금음이나 또는 정반대 쪽에 놓이게 되는 보름에는요, 달과 태양의 중력이 서로 합쳐져서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사리 또는 대조, 영어로는 스프링 타이드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차오른 달, 즉 상현일 때와 왼쪽으로 차오른 달, 하현일 때는요, 조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또는 소조, 영어로는 닙 타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달이 지구와 마주보고 있을 때 만조가 일어나고요. 다시 90도로 회전했을 때 간조, 또 다시 180도로 회전했을 때가 만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대략 6시간마다 만조와 간조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6시간은 또 아닙니다. 달은 매일매일 대략 50분씩 늦게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달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 동시에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조 사이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의 시간은 12시간 25분 정도 되고요. 이것을 바로 조석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조석시간은 대략 50분 정도씩 늦춰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만조시간이 대략 8시였다면요, 내일의 만조시간은 50분이 더해진 대략 8시 50분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만조가 일어나는 시간은요, 실제로 달이 정면에 있을 때보다 늦습니다. 그 이유는요, 질량이 매우 큰 바다가 지구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달의 중력의 반응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만조가 일어나는 곳은 지구와 달을 잇는 선보다 약간 동쪽,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 조석 현상은 해양 지형과 해안선의 굴곡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달이나 태양 이외에도 수온, 기압, 해류, 바람의 방향 등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서해안은 3에서 8m, 남해안은 1에서 3m,
그리고 동해안은 1m 내외로 조수 간만의 차가 나타납니다. 해류와 조류의 방향이 일치하는 여름철에는요, 겨울보다 해수면이 훨씬 높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7월부터 9월 사이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시청자분들은 낚시를 잘해보자는 건데 무슨 고등학교 때 과학시간으로 돌아가서 천문현상까지 이해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그 누군가도 저처럼 바닷물이 빠지고 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알고 싶어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 낚시달인TV가 바다낚시 레벨업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방송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